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이 수업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 게 글로벌화의 트렌드죠. 글로벌화. 물론 진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진전되고 있는데 최근에 글로벌화의 양상이 좀 바뀌고 있어요. 특징이 바뀌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저는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이 소위 다국적 기업에서 초국적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정말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본사까지 옮기는 글로벌 기업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본사의 소재지를 다른 나라로 외국으로 옮기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상에서의 경쟁 우위를 추구합니다. 다국적 기업하고 뭐가 다를까요? 다국적 기업은 해외 법인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여전히 본사나 본국이 절대적으로 중요했고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자원이 흘러가는 형태입니다. 해외 법인으로. 인력이 됐던 기술이 됐던 자금이 됐던 정보가 됐던. 하지만 초국적 기업은 그렇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사 기능까지도 해외로 넘기고 오히려 해외에서 본사로 지식이 옮겨오기도 하고 자금이 옮겨오기도 하고 인력이 옮겨오기도 하고 정보가 오기도 하는. 그래서 쌍방형 또는 글로벌 네트워크상에서의 다원형 자원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초국적 기업으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국적 기업하고.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 어떤 형태일까요? 대부분이 아직은 다국적 기업인데요. 본사가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일방적으로 본사에서 모든 자원이 흘러가는. 근데 한국 기업들도 점점 더 초국적화의 길을 걸어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구미나 이런 데는 이미 초국적 기업화를 급속도로 걷고 있는 기업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본사 기능까지도 해외로 옮기는.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양상입니다. 이런 초국적 기업한테 애국심이 먹힐까요? 잘 안 먹힌다 이거예요. 결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주지 않으면 본국에서 오퍼레이션을 빼가지고 딴 나라로 가버린다.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한국에 일자리 좀 만들어. 한국에 투자해 하면 대통령 앞에서는 네 한 다음에 뒤에 가서는 해외에 투자한다 이거예요. 그게 초국적 기업입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해외 초국적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 나라 그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은 200개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 중에 하나예요. 여기 한국에 투자하려면 한국이 다른 입지에 비해서 뭔가 더 좋은 걸 제공해야지만 그것이 우수한 기술력이든 양질의 인력이든 정부의 지원이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든 뭔가가 있어야지만 온다 이거예요. 아니면 여기 투자할 이유가 없다. 그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초국적 기업 결국은 굉장히 그런 과정에서 좀 정치적인 문제도 일으키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미국의 일자리가 나간다 외국으로. 미국에서도 대선 쟁점도 되고 했는데 미국 그 기업인들은 뭐라고 반론을 제기했냐? 우리가 이렇게 안 가면 유럽 기업이나 일본 기업은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 가면 오히려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더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더 많은 일자리가 날아간다. 고로 미국에는 고부가치의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R&D나 마케팅 같은 이런 쪽은 계속 강화돼 뭐 생산 거점이나 이런 건 해외로 가져가야지만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돼가지고 오히려 고급 일자리라도 지킬 수 있다. 이게 미국 재계의 논리고요. 이게 미국에서도 대선 쟁점화된 아마 한국에서도 조만간에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근데 기업들이 초국적화를 걸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초국적 기업의 이슈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여기서 논의를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변화가 뭘까요? 신흥시장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차트에 나와 있듯이 신흥시장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1990년에는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이 전세계경제의 62%를 차지했습니다. GDP에. 신흥시장, 중국을 필두로 한 한국도 포함되어 있는 신흥시장이 38%였는데 글로벌 경제금융위기의 와중에 50대 50으로 갑니다. 그리고 2030년의 예측은 오히려 신흥시장이 60% 이상의 세계경제 비중을 차지하고 이 소위 선진국은 30%대로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어느 시장에 주력해야 되느냐 하는 거, 뭐 선진국을 도외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해지고요. 또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온 예측은 지금 이렇게 미국, 일본, 유럽 경제가 죽을 쓰고 신흥시장이 그래도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계속한다면 이 시점이 2020년으로 당겨질 거다. 10년 당겨진 예측도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한테는 기회일까요? 위협일까요? 저는 기회의 측면이 현재로서는 훨씬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기업들이 신흥시장에서 굉장히 잘해왔어요. 신흥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가지고 또 현지에 맞는 제품을 변형하고 현지에 맞게 또 현지에 맞는 마케팅 노력을 하고 또 현지화를 일본 기업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신흥시장에서 잘해왔다. 그 모멘텀을 계속 살려나가야 됩니다. 또 특히 신흥시장 중에서 아시아 신흥시장이 중요한데 이 아시아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최근에 한류 열풍도 거세게 불고 있고 이것도 당연히 한국 기업 진출에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그 효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류의 모멘텀 그도 우리가 살려야 된다. 근데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보니까 그 신흥시장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물론 아직 니치 마켓이지만 강남 스타일은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강남 스타일 말고 일반적인 우리 아이돌 그룹들이 니치 마켓을 성공적으로 뚫고 들어가고 있다. 제가 그 21 공연을 가봤더니 7,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와 있는데 주로 물론 10대 20대고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동양계가 아니고 동양계도 꼭 한국계라는 보장이 없고요. 당연히 그리고 동양계도 대부분 영어를 쓰다. 한국계라도 교포들이고 기본적인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측면들 특히 신흥시장 아시아권 신흥시장에는 더욱 거세고요. 최근에 한류가 중남미로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일부 아프리카 북쪽에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동에도 일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걸 또 잘 살려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좀 위협적인 요인도 있는데 신흥시장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 글로벌 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쟁자들도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브릭스 등 신흥시장이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중국이죠. 중국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을 가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또 많이 저도 북경대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면서 좀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결론이지만 단기 조심스러운 낙관, 중기 좀 비관, 장기 또 조심스러운 낙관. 단기는 뭐냐? 물론 중국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어요. 유럽 경제가 안 좋으면서. 하지만 흔들거린다 해도 여전히 7%대의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금년이 정권교체이기 때문에 정권교체기에는 사실 대규모 부양책을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 학자들의 얘기하면.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격적으로 다시 확장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중국 경제는 중기적으로는 낙관 불허입니다. 현재 이제 중국의 1인당 GDP가 5,000불을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지금까지는 기저효과가 있었거든요. 워낙 낮은 베이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쫙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제 5,000불이라는 거는 13억 인구의 5,000불은 이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여기서 10,000불 한국식으로 20,000불을 끌어올리려면 이건 월등히 어려운 과제고 소위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하는 겁니다. 이건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해야 될 이슈죠. 왜냐하면 한국 경제가 중국에 절대적으로 지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중국 중앙정부가 돈도 많고 하지. 하지만 2020년 전후에서 한 앞으로 10년 내로 한국이 80년대 후반에 겪었던 것 같은 또는 90년대 후반에 겪었던 것 같은 민주화와 외환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위기가. 중국의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불균형 성장입니다. 중국은 지금 3대 격차에 시달리고 있어요. 3대 격차가 뭘까요? 소득 격차, 도농 격차, 지역 격차입니다.
소득 격차.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민감한데요. 경제학에서 지니 계수라 그러죠. 소득 불균형 계수를 보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지니 계수가 가장 양호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장 양호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과거엔 더 좋았어요. 90년대까지는. 근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나빠진 건 사실이에요. 과거보다. 중국이요? 한국보다 월등히 나쁩니다. 세계 최악의 지니 계수 중에 하나입니다. 소득 격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아직 인구의 6억 명은 농민이고요. 10억 명은 지금 연소득이 2,000불 이하예요. 중국 인구의 10억 명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하고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6천만 명 정도가 소득 연소득 2만 불 이상 정도 수준에 굉장히 구매력 있는 인구가 6천만 명 남짓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3억 정도가 중산층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작은 숫자가 아니죠. 작은 숫자가 아니지만 어쨌든 10억 명은 빈곤층이다. 절대 빈곤층이다. 그중에 6억 명은 농민이고. 그래서 여기서 유추되지만 도농 격차도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격차. 그런데 그 부자들은 주로 어디 있냐? 중산층이나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 내지는 특히 중국 연해안, 광동성이나 이런 데 쭉 상하이서부터 광동성으로 연결되는 연해안에 몰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륙 지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내륙 개발 중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워낙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서 또 물류 코스트나 물류 인프라가 많이 들어가 지금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내륙 개발도. 그래서 이 불균형 성장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다음 중국 정권의 최대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과제를 제대로 극복을 못하면요. 완화를 못하면 우리 민주화 열풍 같은 것이 부닥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매우 중요한 지금 다음 단계 중국 정부의 과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중국의 또 다른 문제. 또 중국이 지금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방 정부들이 경쟁이 붙어서 아주 경쟁적으로 지금 개발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 편승해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정말 무분별하고 굉장히 그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 한국 기업들 확장하듯이 소위 문어박식 확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부채를 왕창 빌려가지고.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건 우리 외환위기가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문제. 그래서 이 기업들이나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개발과 확장정책, 부채 위주의 확장. 이것도 저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한번 터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역시 중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시장도 크고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특히 2020년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의 내수시장이 중국이 결국은 불균형 성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수 진작책을 펼 겁니다. 또 수출은 한계에 부닥쳤어요. 수출 주요 시장인 미국, 일본, 유럽이 다 안 좋기 때문에 수출할 데가 없어요. 지금 중국이. 경제 성장은 7, 8%를 유지하지만 고용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고용이 무너지면 폭동납니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수 진작책을 펼 수밖에 없다 하는 측면. 중국의 문제인데 어쨌든 신흥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하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측면들 우리가 이제 좀 염두에 두면서 이 글로벌 경영의 이 전략들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